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 달개 해로 이는 굉장한 열정과 에너지를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딛고 올해는 모두에게 기쁨과 열정이 가득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화향에서는요, 힘찬 포부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한 국립문화예술기관 한 곳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의 보호와 전승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무형유산원입니다. 지난 2014년 문을 연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 활성화를 위한 무형유산 종합정책기구입니다. 지역의 자리에 있지만 이곳은 문화재청 소속의 국립기관으로 한 지역과 특정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대를 이어 전해지는 살아있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온전히 계승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원 이후 다양한 무형유산을 직접 만나고 또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관객들과 함께해 왔는데요. 2017년 새해, 이곳은 또 어떤 모습으로 무형유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줄까요? 강경환 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이제 국립무형유산원에 부임하신 지도 이제 꼭 1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또 새해를 맞이하는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네, 제가 이제 온 지 1년이 막 지나서요. 작년 한 해는 국립무형유산원의 기반을 다지고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알차게 진행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문화재청에 있을 때도 국립무형유산원의 설립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국립무형유산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전승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 또 지역과 여러 가지 소통과 협력을 위한 사업들, 또 지역과 또 시민들을 위한 전통문화의 향유계를 높이는 사업들을 열심히 했던 한 해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우리가 좀 흔히 잘 알고 있는 뭐 판소리나 뭐 문화재 같은 것들 유네스코에 지정됐다라는 반가운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는 하는데요. 네. 과연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가치를 두고 이렇게 지정이 되는지 좀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문화재를 형태에 따라 구분하면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는 탑이라든지 성곽, 궁궐과 같은 형태가 남아있는 것이고요. 네. 무형문화재는 뭐 예능이라든지 전통기술과 같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것들이죠. 그래서 유형문화재가 있게 되는 것도 그 무형문화재의 기술과 그런 어떤 관습, 예절, 전통 같은 것들이 다 담겨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형문화재 자체는 우리의 어떤 한국인의 DNA에 가장 잘 녹아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그런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인류 무형유산이 지금 얼마나 등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재 보호 협약에 의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세계의 무형유산을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종묘제례 및 제례악이 처음 등재된 이후로 올해 작년이죠. 작년 네. 11월 말에 제주 해녀문화까지 총 19개의 인류 무형유산을 등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일정한 이런 형태를 갖춘 유형 문화유산보다는 무형유산에 대해서는 좀 인지도나 좀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네. 무형유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무형문화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능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또 전통 기술과 같은 것들뿐 아니라 최근에는 무형문화재에 관련되는 법이 개정이 되고 유네스코에서 만들어진 그 협약에 따른 어떤 정신들을 반영해서 단순히 기술이나 예능뿐 아니라 전통적인 지식이나 관습 또 생활 풍속 이런 것까지 모두 무형문화재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전통적인 무형문화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유형 문화유산에 비해 무형유산은 세대를 이어가며 전해져 왔고 무엇보다 시대에 맞게 변화돼 왔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전통 문화인 무형유산은 특정 공동체 안에서 전해 내려온 각종 기술과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모두 아우르기 때문에 무엇보다 보존 철학이 강조되는 영역인데요. 이곳 상설 전시관은 휴관일 빼고는 연중 무휴 관람객들과 함께 마주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상설 전시실은 무형문화재의 의미나 가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지라든지 우리 전통적인 목구조를 운영해서 네. 전시실을 꾸며서 우리 전통적 느낌이 잘 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무형문화재가 무엇인지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다양한 무형유산의 범주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공예기술이라든지 전통 예능이라든지 또 생활 관습이라든지 전통 지식 이런 것들이 어떤 유형의 전통 무형문화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런 전시분들을 구성하고 있고요. 또 파노라마 형식의 영상 시설이 있어서 우리 무형문화재들이 공연하는 내용이라든지 기술을 연마하는 내용들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무형문화재 분들이 만드신 공예품들도 전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 무형문화재의 의미나 가치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양한 공예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희 뒤로도 보이지만 대형 그 영상 기록물이 있잖아요. 특별히 네네. 이거에 좀 집중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신 것 같은데. 예. 무형문화재는 아무래도 유형문화재하고 달리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무형문화재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예능을 잘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형문화재는 훼손되면 수리를 하지만은 무형문화재는 보존을 위해서는 기록화하는 것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잘 구축하고 정리해서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또 어떤 그분이 돌아가셨거나 또 전승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확인이 필요할 때는 그러한 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기록화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형유산이라는 게 참 말씀하신 것처럼 형태가 없기 때문에 기록하고 연구하고 또 남기는 네. 것부터 또 전승하는 것까지 일일이 다 하나하나 다 손길이 닿아야 하는데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좀 더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무형유산원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 연구 기록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예능을 전승이 잘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전 시연 과정을 풀샷으로 해가지고 기록화하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뿐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다양한 지식이나 그동안 쌓았던 노하우들을 알 수 있도록 구술체록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정리하고 또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가지고 후대에 전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정기적으로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예능이 잘 시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법적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록들을 5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 연구 기록화가 무형유산의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이고요. 또 무형문화재 보호법에서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양한 무형유산의 범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범주들을 종합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록화를 해보니 한 1,800건 정도의 전국적인 무형유산의 어떤 그런 유형들이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년간의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무형유산의 자원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무형유산원이 전주에 둥지를 틀게 된 특별한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국립무형유산원이 처음 이제 세우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여러 도시들이 사실 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전주가 특히 이제 전통문화 중심 도시로서의 그 역할이나 기능이 아주 탁월했고요. 또 당시에 또 전주시에서 아주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이 들어선 이 자리가 원래 20권이 있던 자리였는데 네. 이 자리를
뭐 시민들이 상당히 이 공간을 좋아해서 많이 애용한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저희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이 자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주셔가지고 국립무형유산원이 이곳 전주의 자리를 잡게 된 큰 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원장님께서도 이곳 부임을 하시면서 전주 시민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 하면 사실 뭐 예향의 구장, 문화의 구장이라 많이들 불리우잖아요. 실제로 이제 시민이 되어서 생활해 보니 어떻던가요? 제가 어디 뭐 인터넷 자료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전주가 2위로 된 그런 자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과 문화, 예술이 아주 풍부한 도시고 또 시민들의 어떤 문화에 대한 의식이나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연을 하면은 많은 시민들이 오시는데 그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는 다른 어떤 그 관객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뭐 주말이면은 주변에 한옥마을이라든지 뭐 치명자산, 뭐 남고산성, 완산공원 등을 자주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 어떤 많은 문화유산들이 또 이렇게 산재해 있어서 우리 국립무형유산이 가지고 있는 무형적 자산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적 자산들이 함께 잘 어우러져 있어서 전주가 그야말로 전통 문화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이런 무형적 자산과 유형적 자산이 함께 잘 어우러져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나온다면 정말 전통 문화로 어떤 살고 싶은 그런 도시로 더욱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가 또 그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립무형유산원의 또 역할이 또 톡톡이 또 해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립기관인 만큼 이제 또 전주에 특별히 이제 둥지를 틀었잖아요. 네. 지역과의 또 연계하는 그런 방안들도 혹시 마련을 하고 계신지요? 지역과의 연계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기관이긴 합니다만 지역에 둥지를 틀고 있기 때문에 지역과 협업이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주시나 전북도 하고도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지역의 전통문화기관들, 예를 들면 뭐 전북도립국악원이라든지 남원에 있는 민속국악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하고도 협업 공연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올해는 뭐 작년에 비해서도 이렇게 확대하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저희가 또 전북대하고 MOU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와의 어떤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학술 교류, 협력 이런 부분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요. 또 전북대 학생들이 이것 저희 무형유산원과의 협업을 통해서 체험이나 교육 이런 부분도 저희가 협력을 할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있는 다른 여러 학생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많이 마련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그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되면은 특히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마련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좋은 전통문화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설 전시회 이곳을 찾는 많은 이들이 무형유산의 의미를 알고 또 그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특별전을 진행해온 국립무형유산원. 작년 말부터 새해까지 이어져온 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제주 해녀문화특별전인데요. 현재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무형유산 가운데 가장 최근에 등록된 것이 바로 이 제주 해녀문화입니다. 최근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게 바로 이 제주 해녀문화입니다. 제주 해녀문화, 어떤 점이 인정을 받아서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된 건가요? 네, 제주 해녀문화는 작년 11월 30일 이디오피아에서 열린 세계무형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결정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한 340여 종목이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종목 가운데에서 여자가 중심이 되어서 전체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종목으로서는 유일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고요. 제주 해녀문화는 제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역적 정체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대표하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제주가 가지고 있는 거친 어떤 자연 환경 속에서 물질을 하면서 해녀들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자연과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해녀의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전통을
대대로 이어가는 그런 전승적인 측면도 참 큰 의미가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네. 이 제주 해녀 특별전을 제가 둘러보니까 물질할 때 썼던 도구들이라든지 해녀복들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외에도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제주 해녀 문화가 등재가 되면서 최초로 저희가 기획한 것이 이번 특별전이 되겠습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해녀들이 사용했던 다양한 도구들 뿐 아니라 네. 해녀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공동체 신앙이라든지 또 사진이나 회화 작품들을 통해서 해녀들의 모습들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또 어린이들이 또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해녀 바당이라든지 다양한 또 해녀복을 입어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포함해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시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 해녀문화특별전과 함께 새해 관람객들을 맞는 또 하나의 특별한 전시. 바로 전통춤의 명맥을 잇기 위해 평생을 바친 최고의 예인 임해방 명인기획전입니다. 우봉 임해방 선생님의 특별전이 열리는 곳에 저희가 와 있는데요. 특별히 임해방 선생님에게 이제 좀 조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임해방 선생님은 승무와 살풀이 분야의 인간문화재에 있었습니다. 2015년에 88세를 일기로 타계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여러 가지 유품이나 또 사진, 영상 등의 자료들은 유족들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을 계속 사실 보존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족분들이 결단을 하셔서 그러한 자료들을 국립무형유산원에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정리하고 분류하고 보존 처리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다 많이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인간문화재의 의미나 가치를 좀 홍보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우봉 임해방 선생님의 기증 특별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임해방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던 여러 가지 의복이라든지 또 네. 실제로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옷을 만들 때 활용하셨던 옷본이라든지 또 재봉틀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는 직접 그 연습을 하셨던 연습 공간도 저희가 재현해서 임해방 선생님의 전 일생을 조명할 수 있는 그런 네.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분들도 오시고 또 일반 국민들도 오셔서 우리 승무살풀이의 의미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좋은 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전시관을 쭉 둘러보니까 정말 이 기록물의 보존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우봉 임해방 선생님의 특별 전시 말고도 앞으로 또 어떠한 과정들로 또 마주할 수 있는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인간문화재 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자료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수집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강선영 선생님이라든지 네. 김철주 선생님 같은 돌아가셨던 인간문화재 분들의 작품들 저희가 기증이나 기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저희가 보존 처리하고 정리해서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다른 인간문화재 분들이나 여러 전승자 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작품이나 유품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저희가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그걸 잘 관리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보다 이것들을 접하고 또 무형문화재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시 공간 외에 연구기관과 공연장 등을 갖춘 무형유산원. 2014년 문을 연 이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무형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연의 장이 이곳에서 열렸고 올해도 공연장 안팎에서 신명나고 의미 있는 공연들이 정기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국립무형유산원에는 상설 공연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이곳 대공연장에서는 어떠한 공연들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여기 대공연장은 객석이 한 330석 규모인데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객석과 무대와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서 네. 공연의 몰입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객석에 오신 관객뿐 아니라 공연자들도 상당히 좋아하시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토요상설 공연이라고 해서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정례적으로 하는 공연이 열리고 있고요. 또 지역의 그 전통문화기관인 뭐 도립국악원이라든지 남도국악원 등과 협업 공연도 저희가 여기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뿐 아니라 어린이날 특별 공연이라든지 송년 공연 같은 그런 특별한 기획 공연도 여기서 열리고 있습니다. 토요 상설 공연뿐만 아니라 이제 특색 있는 또 야외 공연도 열리고 있잖아요. 네네. 올해 또 2017년에도 이러한 공연들을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예, 당연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뭐 토요 상설 공연을 하면서 5월 달에 야외 공연을 했는데요. 네. 올해도 4월 30일부터 토요 상설 공연을 공식적으로 오픈하고요. 5월 달에는 야외 무대에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공연들을 야외 공연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형유산과 관련된 공연과 전시뿐만 아니라 보존 전승 기반 구축과 전승 활동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립무형유산원. 어느 한 영역에만 치우치지 않고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 교류를 통해 우리의 무형유산이 창조적으로 계승되고 그 가치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2017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무형유산의 허브 역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무형유산에 대해서 알리고자 다양한 또 프로그램과 또 전승 계획에 있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네. 2017년 올해에도 새해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을 것 같은데요.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뭐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뭐 대표적인 사업을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인간문화재의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인간문화재 제도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로 한 590여 명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돌아가셨고 지금 한 172명 정도가 생존해 계신데요. 이분들이 그동안 활동했던 여러 가지 유품 또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저희가 수집하고 또 전시해서 인간문화재 또는 무형문화재의 어떤 중요성이나 가치를 국민들과 함께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올해 12월 달에 지금 오픈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무형문화재 대전이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고향 킨텍스에서 처음 한번 전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공연들이 어우러지는 종합적인 어떤 행사인데요. 올해는 저희가 그것을 여기 국립무형유산원이 있는 전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달라지는 점은 공예뿐 아니라 예능 종목과 결합하여서 다양한 무형문화재 행사들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은 전주시와 전북도하고 협업을 해서 좀더 좋은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번 노력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문을 연 이후 압도적인 규모와 내실있는 전시로 사람들의 눈길과 발길을 이끈 국립무형유산원. 올해 이곳은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무형유산에 관심 있는 이들과 좀더 거리를 좁혀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뭐 현재도 주차장 개방이라든지 뭐 다양한 전시를 통해서 관람객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 한옥마을과 이제 인접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올 것 같은데 한옥마을과 좀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 계획도 혹시 있으신지요? 네네. 예, 한옥마을이 작년도에 뭐 빅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국립무형유산원이 전주천을 경계로 해서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접근성이 떨어져서 한옥마을에 오시는 분들이 국립무형유산원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인하는 방법이 사실 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한 8월경에는 예정대로 된다면 이제 인도교가 한옥마을과 이렇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서 한옥마을과 이렇게 다리로 통해서 연계가 된다면은 국립무형유산원의 다양한 콘텐츠를 좀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서 드린 것처럼 인간문화재 명예전당이 오픈될 예정으로 있어서 그것이 오픈이 되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좀더 찾아오는 그런 좋은 콘텐츠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토요 상설 공연이라든지 또 인간문화재들이 함께 와서 이렇게 전시나 공연을 해줄 수 있는 토요 공방이라든지 또 기획전 여러 가지 것들을 좀더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은 분들이 국립무형유산원에 올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가까이 있는 것들의 가치는 더욱 알아보기 힘든 법이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거나 혹은 오래됐거나 퇴색됐다는 이유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들이 새해에는 좀 더 소중하게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국립무형유산원을 통해서 애양의 고장, 문화의 고장이라 불리는 전주의 가치도 함께 드높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시작된 2017년 새해. 올해 역시 다채롭고 풍요로운 문화계 소식들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올해도 JTV 문화향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